6세트 차유람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을 할 텐데 차유람 선수가 가져오게 된다면 7세트로 가게 되고요. 김가영 선수가 6세트를 승리한다면 결승에 진출합니다. 뒤돌리기. 네, 잘 쳤어요. 네. 이 모양이 바로 차유람 선수가 연습한 모양이거든요. 두 번째 세트의 모양과 거의 흡사해요. 포지션 플레이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오른손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차유람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세트를 어떻게든 잡아내야죠. 좀 멀리 있는. 아, 지금 오른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익스텐션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꺼냈습니다. 네. 하하. 이 공이. 그런가요? 6세트 첫 번째 공격. 확실히 저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원하는 그 임팩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 오른손으로 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차유람 선수가 참 오른손 쓰는 모습을 정말 안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옆돌리기. 문제는 키스인데요. 대회전. 키스를 안정감 있게. 네. 빼냈습니다. 대회전. 1대 1. 다음 공이 문제예요 지금. 이 불편한 자세에서 저 노란 공 오른쪽 면을 정교하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성공되면 네, 다음 공은 보입니다. 이만큼 어려워요 이 네. 두께가. 자, 두 선수가 나란히 첫 이닝에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두 뱅크가 있지만 네, 앞돌리기로 가죠. 네, 잘 쳤습니다. 네. 다음 공까지 괜찮게 흐름을 네, 연결했습니다. 하단 당점이 적절했어요. 좀 두툼한 두께에서 길게 뽑아내는 네, 그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자연스럽게 길게 잘 자, 쳤어요. 네, 이것까지 들어갑니다. 아, 근데 흰 공이 구석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흰 공을 먼저 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이제 멀리 있는 빨간 공의 오른쪽 면을 이제 네 정확하게 맞추는. 차유람 선수에게는 그래도 좋은 무기죠. 하, 두 선수가 지금 선수들의 주무기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좀 고갈된 네. 6세트는 처음이에요 지금. 저런 두께가 몸에 어느 정도 익어 있긴 하지만 고도의 그 집중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렇죠. 원하는 두께 맞춰내는 게
안 되거든요. 아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다음 타이밍에 이제 김강우 선수가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이 부딪히면서 점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분리각이 커져버렸어요. 옆돌리기 치면서 가장 당황되는 순간입니다. 자, 김강우 선수도 제대로 좀 공략을 하지 못했고 네, 차유람 선수가 그러면서 또 옆돌리기를 받았죠. 자, 차유람 선수 득점 4대1. 대회전을 가긴 가야 되는데 키스도 빼내야 되고 내공의 회전 조절로 길이도 조절해야 됩니다. 아, 회전 조절을 하긴 했는데 너무 회전을 뺀 거죠. 네. 키스까지는 잘 빠졌어요. 거의 지금 뭐 무회전으로 공략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죠. 네. 확실히 이제 김강우 선수가 공을 닦아달라고 그렇네요. 하는 게 그 전에 옆돌기 때 나왔던 그 현상 때문이죠. 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 닦아달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 선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 김가영 선수의 3이닝. 되돌리기 3뱅크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 길을 지금 포착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공략을 할지 지켜보시죠. 오른쪽 위 구석에 장 쿠션을 먼저 맞춰서 장, 단, 장으로 일자로 쭉 타고 내려오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 3뱅크 선택 못하네요. 자, 시간을 거의 다 써서 네, 앞돌리기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게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강우 선수가 지금 3뱅크를 시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키스가 나오면 더 허무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빨간 공이 내 공을 쫓아다니는 그렇네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었죠. 네. 키스가 나면서 차유람 선수도 공타이닝. 단순하게 내 공 가는 길만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빨간 공이 쫓아오는 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더 얇게 혹은 더 두껍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기술로 득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차유람 선수도 잠시 좀 생각을 가다듬고 있고요. 김가영 선수의 4이닝 공격. 아,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갔어요. 아, 지금은 앞돌리기로 두껍게 치면서 다섯 번째 이닝 차유람 대회전을 가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조금 뭐 김가영 선수가 노렸던 두께보다는 지금 두껍게 맞은 거죠. 네. 근데 김가영 선수도 2대 0으로 짓던 세트를 3대 2로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에너지 소모가 김가영 선수도 상당하거든요. 네. 돌리기 좋습니다. 지금
브릿지가 일단 힘들었거든요. 그 브릿지에서 차이람 선수의 좋은 두께 공략이 나왔습니다. 네, 5대1. 상당히 집중하는데요. 원뱅크 좋은 기회죠. 자, 뱅크샷. 회전이 살아있느냐.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 7대1. 지금 원뱅크는 정말 깔끔하게 차이람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아, 이번 6세트는 차유람 선수가 좀 크게 앞서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강민 선수의 에너지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차유람 선수가 그 빈틈 공략을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차이람 선수가 이런 또 점수를 또 내줬어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앞서긴 해도 지금은 이렇게 6점 차이는 모르거든요. 언제 뒤집힐지. 네.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차이람 선수가 네, 무산시켰어요. 너무 예리한 두께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요. 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차유람 선수. 네, 잠시 시간을 써봅니다. 자세가 좀 불편해서 그런가요? 지금 왼쪽으로는 좀 끌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세가 좀 왼쪽으로 공략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네, 왼쪽으로 가죠. 아. 최대한 몸을 늘려서 샷을 해봤습니다. 아, 이 공이 차유람 선수 이번 공은 이제 이 길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목적구가 코너에 빅볼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외길에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던 차유람 선수의 공격이었어요. 뒤돌리기. 네, 득점 성공. 김가영 선수가 1이닝 이후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득점이 딱 되고 났을 때 일목적구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일관되게 단장단을 태운다. 네, 훈련이 그만큼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공은 무회전 공략이 가능하죠. 뒤돌리기. 아, 네. 지금은 김강민 선수가 무회전으로 공략한 건 맞는데 정교하게 치는 게 좀 부담된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좀 낮게 만들어 버리는 네. 그런 좀 그 요령이 있는 샷이랄까요? 아, 아주 스피드 샷으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뭐 어떤 특정 배치에서는 강력한 샷이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 되기도 하죠.
노란 공 오른쪽을 먼저 맞출 것이냐, 뱅크샷 플러스 투로 아. 빨간 공 오른쪽을 먼저 맞출 것이냐예요. 자세가 불편합니다. 자, 뱅크샷. 아, 네. 네. 일단 김가영 선수의 승부수가 일단 하나 좀 적중되는 것 같은데요. 네, 키스가 안 났더라도 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두께는 됐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두 점 차. 노란 공은 먼저 치기 어렵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노란 공과 쿠션의 간격도 지금 너무 좁고요. 어, 김강 선수 과감한 걸어치기를 선택하는데 지금 걸리긴 걸렸는데 공과 쿠션이 동시에 맞은 것 같아요. 네. 저희랑? 자,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고요. 그래도 일단 성큼 추격을 했죠. 네. 7대 1에서 7대 5까지 네. 따라붙었습니다. 공이 바닥에서 너무 점프가 크게 뛰면서 김강 선수가 먹였던 백스핀이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이제 두 점 차. 차열함 선수의 7이닝 공격. 네, 잘 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8대 5. 차유람 선수도 사력을 다해서 한 샷 한 샷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차유람 선수이기 때문에 6세트를 따내야 7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빠질 데가 없는 뒤돌리기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포지션 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치죠. 네, 빨간 공 포지션 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네. 여보세요. 만들어졌고요. 이럴 때 붙는 게 이제 최악이죠. 어, 떨어졌어요. 네. 9대 5. 포지션 플레이 충실한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빨간 공이 약간 쿠션에 너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내 공은 쿠션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거 원뱅크는 지금은 뒤돌리기보다 더 어렵죠. 근데 원뱅크 지금 노려요. 이게 원뱅크가 왜 어렵냐면 두께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차이람 선수가 조금 이 장면은 한번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공을 먼저 맞추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달아나는 차유람. 이런 장면에서 차유람 선수가 지금은 아까 경험에 의한 데이터가 좀 적은 거죠, 네. 양이. 자, 다시 넉점 차가 됐고요. 뒤돌리기. 자, 다시 10점차. 네, 공은 쉽지 않게 지금 배치됐죠. 아, 이 LPBA 선수들에게 7세트 경기 굉장히 길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혼신에 집중을 해야 제대로 된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뭐 자주 한다면 특별히 뭐 다이어트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어요. 네, 회전의 양을 좀 너무 아꼈고 차유람 선수에게 지금 뱅크샷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만약에 뱅크샷을 성공한다면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뱅크샷보다는 지금은 보수적인 그런 앞돌리기 대회전 에, 그 선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선택 잘 가고 있죠? 아, 이게 차유람 선수를 외면하네요. 네, 맞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참잘 쳤다 생각했는데 길게 잘 뻗게 하단 당점을 적절히 잘 먹었거든요. 근데 끝에서 마지막에 다 여기서 짧아졌어요. 지금 뭐 아,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이건 뭐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네. 간격으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다시 김가영. 자, 네. 이렇게 한 점. 그렇죠. 지금 김가영 선수가 공 배치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LPGA 선수보다도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뱅크샷에 욕심이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뱅크샷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뭐 성실하게 지금 비껴치기 선택을 했죠. 옆돌리기. 아, 여기선 오른쪽 회전의 양을 너무 아꼈습니다. 지금 김가연 선수의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그 흐름을 네,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샷을 하고 나면 바로 스스로의 샷에 대해서 짧게 뭔가 끝내버리잖아요, 저렇게. 미련을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점 조절 중요하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점 조절이 중요했어요. 이번에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일단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건 지금 차유람 선수예요. 네, 두께와 스트로크의 속도 이런 건 좋았거든요. 근데 당점. 항상 세 개의 조합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게 쓰리쿠션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김가영 선수의 9이닝 공격. 뒤돌리기. 네, 짧아지는 당점이 덜 들어갔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득점 없이 계속해서 9대7 유지가 열 됩니다. 번째.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야죠, 당점이. 그리고 지금은 아래쪽을 충분히 줬다면 다음 문제는 이제 두께가 얇은 데서 찾아야죠. 키스를 너무 안전하게 빼내려고 하면은 더 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두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내가 준 백스핀이 작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각이 생기잖아요. 꺾기 어려운 배치인데요, 지금은. 어, 이걸 꺾어냈어요. 빨간 공하고 지금 노란 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자, 키스가 났는데 네, 심상치 않아요. 이게 자, 네. 행운의 득점. 자, 키스가 나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차유람 선수가 오늘 그래도 세트 파워. 6세트 차유람. 동안 럭키 포인트가 3개. 네. 제가 봤을 때 차유람 선수는 뭐 한두 개는 꼭 나오는 선수거든요. 또 결정적일 때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셋 포인트. 아, 운이 따라주는 차유람 선수네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리버스 돌려내지를 못했네요. 자, 셋 김가영. 포인트까지는 만들었고, 그리고 김강윤 선수에게 배턴을 넘깁니다. 많이 지쳤죠? 차유람 선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평상시에는 좀 성공할 수 있는 샷들이 지금은 좀 맞질 않고 네, 있어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점짜리 괜찮은 배치입니다. 자, 뱅크샷. 아, 이거는 속도를 쓴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차이랑.
그리고 차유람 선수. 얇게 맞았어요. 저는 뭐 세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김강 선수가 지금 기회를 이렇게 좀 흘려보내는 그렇죠. 네, 그런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차유람 선수 이번 세트 가져오면 7세트로 흘러갑니다. 아, 이번에는 키스의 의사 하나 들어갔던 차유람 선수 대 또 이거 끝내야 될 공을 또 키스에 의해서 네. 득점이 안 됩니다. 딱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득점이 됐을 텐데 이번엔 노란 공을 좀 두껍게 시원하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얇게 이제 짧아지는 기술인데요. 어우 김가영 선수 고집 네. 있습니다. 이번엔 득점 성공 10-8. 이 기술이 오늘 잘 안 먹혔던 기술이거든요. 계속 좀 백스핀이 좀 밋밋하게 걸리면서 계속 길게 빠뜨렸던 공인데 네. 결국은 성공시키네요. 그리고 다시 두 점차. 네, 옆돌리기.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빨간 공 컨트롤이죠. 두께가 어설프게 맞으면 노란 공으로 간다. 옆돌리기. 네. 자, 아. 지금 그래서 더 두껍게 칠 수 있는 공이었죠. 첫 번째 세트. 더 두껍게 쳐서 일단 내려오는 걸 지금 키스는 안 났지만 그 좀 더 두껍게 치면 내공이 자연스럽게 더 길어지잖아요. 네. 그 키스는 더 명확하게 빠지고 내공은 약간 더 길어지고 네, 원하는 목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차유람 선수의 세 번째 세트포인트. 안쪽으로 백으로 지금 횡단을 시도하죠. 자, 횡단샷. 안 내려와요. 아. 지금 너무 내려갈 걸 좀 염려해서 인가요? 왼쪽 회전을 전혀 주질 않았거든요. 네. 회전 줬어야 됩니다. 네, 왼쪽에 팀만 들어갔으면 지금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요. 자, 김가영 선수의 12이닝 공격. 뒤돌리기를 지금 5 쿠션을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은 뒤돌리기 뒤에 틈이 또 좁아 보이질 않은데 자 오, 들어갔습니다. 한 점차 빨간 공이 잘 가고 있죠. 한 점차 이게 바로 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빨간 공이 항상 이렇게 포지션 존으로 이동하는 그 두께를 맞춰낸다. 네. 뒤돌리기냐 옆돌리기냐인데요. 자, 성공한다면 동점. 뒤돌리기 선택했죠. 네, 빠르게 뒤돌리기로 네. 네. 들어갔습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만약에 김가영 선수가 마지막 시합 성공한다면 그러니까요.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대단한 역전승인 네. 거죠. 지금 7-1에서 10-10까지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두 선수 마지막 남은 한 점. 7세트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먼저 김가영 선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노란 공을 아주 두껍게 치면서 빨간 공 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공을 길게 만드는 아 지금 김강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 아,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이때는 뭐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런 엄청난 압박을 많이 견뎌내면서 그 위치에 올라갔던 김강 선수잖아요. 자, 마지막
한 점. 일단은 네, 보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네! 네. 김가영 선수가 네. 아, 이래서 김가영 선수가 봅니다. 네. 아, 두 선수. 네, 차유람 선수도 자, 오늘 진짜 두 번째 세트까지는 차유람 선수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한 5세트부터는 차유람 선수가 뭔가 좀 무기가 좀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참, 두 선수 정말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네. 차유람 선수가 초반에 정말 좋았지만 김강 선수가 계속해서 세트를 따냈고요. 마지막에 네. 참 대단한 집중력으로 이렇게 역전을 해냅니다. 네. 아, 김강 선수 대단한 게요. 6세트 때 진짜 7대1에서 10대10까지 만들었고 마지막 이 매치 포인트까지 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집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어, 그럼요. 이건 뭐 3시간을 넘는 승부를 펼쳤는데 뭐 차유람 선수도 오늘 잘 싸웠고 네. 김강 선수도 역시 관록을 보여준 경기였어요. 그리고 점수 차이가 뭐 크게 나는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트 스코어 2대0에서 4대2로 역전을 해낸 네. 김가영 선수입니다.